안녕하세요. 오늘 라인댄스 벌써 8강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8강 시간에 배우실 작품은요, 슈가 슈가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7강 시간에 우리가 바다새라는 작품을 배웠는데, 바다새가 네 방향으로 진행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실 슈가 슈가도 네 방향으로 진행하는 작품입니다. 카운트는 32카운트고요. 오른발부터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저와 함께 스텝 하나씩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가실 거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세 걸음만 걸어가세요. 하나, 둘, 셋, 퀵! 자, 이렇게 퀵하신 발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발부터 첫 번째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동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끝났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끝난 발이 오른쪽으로 1, 2, 3, 4 축에 들어가시면 돼요. 5, 6, 7, 8. 자, 두 번째 동작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이 옆으로 하나 모아 하나 터치. 왼쪽도 하나 모아 하나 터치.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작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1, 2, 3. 우리가 왼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방향을 커브 돌아서 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걸어오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서 오른발부터. 그런데 이 동작을 하실 때 손을 펼치셔서 이렇게 와이퍼처럼.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1, 2, 3, 4, 5, 6, 이쪽에 9시 방향으로 도착하셨어요. 자, 마지막 동작은요. 오른발 옆에다 두시면서 엉덩이 힙펌핑. 1, 2, 3, 4,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동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1, 2, 3, 4, 마지막 네 번째 엉덩이 펌핑. 1, 2, 3, 4, 5, 6, 7, 8. 이쪽에서 또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1, 2, 3, 네 번째 동작 엉덩이 힙펌핑. 1, 2, 3, 4, 5, 6, 7, 8. 자, 다시 또 여기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 번째. 네 번째 엉덩이 힙펌핑. 1, 2, 3, 4, 5, 6, 7, 8. 자,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가서 휙 뒤로 오고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손바닥 펼쳐주시고요. 엉덩이 펌핑 엉덩이 펌핑. 자, 뒤에 보고 스텝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가십니다.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게요.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얼라운드 웍을 할 때는 왼쪽까지 이쪽 방향으로 오십니다.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오른발 옆으로 두시면서 힙 펌핑.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스텝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우리 음악과 함께 같이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시간에는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 9강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강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요즘 또 비가 자주 와요. 비가 자주 오다 보니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9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